도깨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지금 태백 메밀들에서 현불사, 경상북도 현불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공사 구간 중에 메밀들 그래서 첫 번째 빠져나오는 터널이 저 뒤에 있고, 자, 우리 태백에서 봤을 때 요 구간이 현불사 방향으로 가는 두 번째 터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이름은 아직 미정인지 아직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깨비가 지금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자, 쉽게 말해서 자동차 경주장에서 현불사 쪽으로 빠지는 두 번째 터널. 도깨비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태백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이 공사 현장을 궁금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상북도와 강원남부 태백 간의 도로 여건을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도로라고 보겠습니다. 태백 시민들이 경북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길을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도로가 향후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밀들에서 영주까지 40분 정도만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화면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는 저 끝에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 출구 다음에는 현불사 터널인 것 같습니다. 현불사 터널, 메밀들 동점 터널 빠지고 이 터널 빠지고 저 끝에 새로 연결되는 저 세 번째 터널 빠지면 바로 현불사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현동까지 20분도 안 걸릴 것이다, 이것이 다 되면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자, 태백에서 영주 가는 두 번째 터널. 자, 공사 현장을 여러분 오늘 도깨비가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은 현장 책임자의 성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 중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를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깨비가 죄송하게도 오늘 공사 현장이 인부들께서 추석 새로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도깨비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큰 공사는 끝나고 도깨비가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이제 마무리 공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 터널이 현불사까지 3개가 되는데, 자, 두 번째 터널을 지금 도깨비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터널이 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우리 태백 시민들이 그동안 참 교통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경상북도 영주로 내려가는 길이 거의 고속도로처럼 아주 멋지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여러분 단풍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원한 길을 달려서 영주도 가고 안동도 가고 상주 영덕 고속도로도 타고 중앙 고속도로도 타고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오늘 현장을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저 위에 보시면은 우리 태백 시민들은 잘 아시죠? 저기에 그 태백 모터 스포츠 파크, 즉 자동차 경주장이 바로 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동차 경주장 바로 밑을 지나는 시원한 도로. 자, 저 끝에 터널 끝이 도깨비 시야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화면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발 빠르게 여기를 올라와서 둘러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는지, 뭐 하고나 있는 건지, 솔직히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가 뭐 쉽게 일부러 시간 내서 올라와서 자, 살펴보시거나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 도깨비가 기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 도깨비는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는 날을, 쉬는 날을 골라서, 아, 공사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를 한다. 뭐, 이렇게 한번, 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우리 시청자들께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은, 이 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경상북도 지역과 강원 남부 그 중에서도 삼척, 태백, 정선, 이 지역은 틀림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태백에서도 영주나 중앙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제천으로 돌아나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태백시 장성동 메밀덜, 유명한 구문소 관광지 가기 전에 그 쭉 뻗은 메밀덜 도로에서 우회전을 탁 하게 되면은 영주시 입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까지 40분 정도면은 닿을 수 있다. 아, 여러분께서도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은, 태백에서 영주를 가려면은 막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일부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주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겠죠. 아,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양보하는 아름다운 운전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아, 저 사람은 운전 멋지게 하는 멋진 사나이다, 멋진 운전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자, 운전은 빨리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고, 항상 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한다 하는, 자, 여 밑에가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은 구문소 관광지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구문소. 자, 구문소 관광지 내려가는 길. 아, 좋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큼직하게 보이는 저 산이 연화봉이 되겠습니다. 저 이 큰 산 너머에는, 이 저쪽 큰 산 너머에는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방향을 보시면은, 며칠 전에 도깨비가 올라갔던 그 무남산 용바우 용호 호랑이 바우 용바우가 있는 그 무남산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무남산. 자, 여러분, 자, 요게 메밀들에서 빠져나오면 여기가 경상북도 쪽 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딱 빠지면은 메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밀들. 자, 그리고 저 멀리 원경이 아주 작게 보이는 저곳은, 저길 딱 빠지게 되면 뜨르네, 뜨르네, 즉
태백시 금천에서 좁은 길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쪼록바위가 있는 그 뜨르네 마을이 되겠습니다. 뜨르네. 자, 여기가 여러분 태백 스피드웨어 자동차 경주장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발빠르게 미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동점터널 자동차 경주장 부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 밑에 원경에 자 구문소 바로 앞산이 저 앞에 시원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